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올림푸스 독해이 기본 2권, 자, 어법 수능 애널리시스 2. 이게 두 개나 들어가서 16강부터는 짜증나게. 아, 여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fear. 주어. 두려움이죠. 또 핵심 소재니까 파란색으로 일단 한번 칠해 보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좀 당겨서 맞춰주시고, 자, 두려움은 우리가 불가사 명사죠. 동사. 자, is a good thing. 자, 그래서 thing으로 끝냈어. 명사형으로 끝냈다는 얘기는 보어로 썼다는 얘기예요. 보어, 동격. 자, 좋은 것이다. 자, 그 다음 if절 나오네요. 만약에 if절 항상 중요하죠. 자, 우리가 월 가정법 시제는 과거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거. 자, 만약에 우리가 completely 완전하게, 일단 완전이란 부사 썼고요. 자, 그래서 fear 수식해주고 있죠. fear이 아니고 답은 뒤에 해석상 뭐가 들어가냐면 fearless예요. 그래서 요게 답이 돼요. 우선 list는 없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겁대가리가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fearless가. 어이구, 잠시만요. 갑자기 형광펜이 안 들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 자, it 주어. wouldn't. 또 왜 이래 얘는. 주어. 뜻이 주어. 자, 우리는 wouldn't not이에요. 저 조동사 would not 썼고요. be 동사 원형 쓰고 있죠. 동사 원형.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까 시제가 가정법 썼었죠. 가정법의 시제가 were 썼으니까 뒤에 조동사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wouldn't도 여기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wouldn't be long before 삽입절이에요. 뭐지 않아. 자, 우리는 저 were 동사 it는 수동태로 쓰고 있죠. 여기서 bp 수동. 수동. 자, 아마도 먹혀지게 되는데 by crocodile 까지 일단 이렇게 묶어볼게요. crocodile은 뭐 악어 정도 잡으면 되겠죠. alligator 뭐 crocodile 악어인데 뭐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잡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 1번 썼네요. 아까 월이 1. 자, 그 다음 여기서는 fell fall의 과거 형태 쓰고 있죠. 2. 과거 형태 일치시켰어요. 떨어질 것인데, 아, 높은 빌딩에서. 겁대가리 없으니까 죽는단 말이죠. 자, it's very difficult to figure out 까지. 자, it to 가져오 진주어 썼어요. 자, it 요 자리에 가져오 썼고, to 진주어 썼고요. 그래서 표시해 보면은 가져오 얘가 진주어 진주어고요. 자, figure out은 동사가 우리가 원형으로 쓰면서 알아내다 뜻이죠. 자, 동사 원형부터 표시하고 동사 원형. 자, figure out 알아내다. 뭐 어떻다?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형용사 썼어요. 자, figure out의 지금 타동사의 목적으로 다시 이 자리 이해가 들어가요. So what people are most afraid of까지 묶이네요. So what은 여기서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쓰고 있죠. 간접 의문문. 자, figure out의 목적으로 목적어. 썼고요. 자, 어순은 당연히 의문사, 주어동사. 의문사. 자, 한번 무엇을?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주어. 의문사라고 봐도 되고, 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의문사 잡고 어떤 사람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로 잡는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또 풀었으면 더 띵 위치요 사실상. 자, 그 다음 사람들이 are 동사. 의주동. 야, 동사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자. 동사. 자, are most afraid of.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우리나라는 문법을 너무 딱딱 뭐 수학처럼 끝내려고 그러는데 문법 좀 유연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자, 하지만 자, among the most common phobias까지 다 묶고요. 자, 우리 among은 전치사죠. 네,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사이에죠. 자, 전치사가 지금 전치사 형용사 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구라고 봐야 돼 사실상. 그래서 부사구라고 봐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가장 흔한 포비아스 중에. 자, 흔한 포비아스에서는 공포심이죠. 공포증 중에. 그래서 전치사구 혹은 부사구가 어떻게 해요? 주어가 될 수 없죠. 동사. 그래서 동사를 지금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 이 말은 아직까지 주어가 안 나왔다는 얘기고, 자, a fear에서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로 쓴 주어. 두려움인데 of spiders. 스파이더맨 아시니까 거미죠. 거미에 대한 공포증이다. 자, 얘를 왜 도치시켰느냐? 작가 마음이죠 뭐. 스파이더 얘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도치는 무조건 다 강조구조예요. 자, 그 다음 why we should be afraid of non-aggressive creatures hundreds of times smaller than we are. 자, 이것도 전체 다 묶었네요. why we should be afraid of non-aggressive creatures 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자, 왜 또 의문사로 잡을게요. 여기서도
의문사 우리가 주어, should 동사, be afraid of는 또 should 때문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be 동사 원형 써주고 자, be afraid of는 두려워하다는 거죠. 자, non-aggressive에서 non이란 아, 얘는 좀 없애야 되겠다. 자, non은 우리가 not이에요. 여기서는 not이 non으로 썼고요. 부정어로 aggressive가 공격적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비공격적인 저기 크리처 생명체라는 뜻이죠. 생명체인데 또 여기서 이렇게 묶을게요. 자, hundreds of times smaller than we are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그래서 보어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는 부가 설명이 들어가는 구조니까 자 동격 보어로 잡을게요. 보어 동격. 자, 그러면 수백 배에서 수백 써주고 times는 배죠. 수백 배 작은데 자 we are 여기서 왜 is가 아니고 are 들어갔느냐? we가 주어니까 맞죠. 자 그리고 비동사가 들어간 게 더 어려운 거죠. 비동사가 들어간 이유는 뭐다? 자 are mystery 여기 동격이 보어로 썼네. 그냥 보어로 썼네.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어 동격. 자 그다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봤더니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do 하고 is가 빠졌죠. 그래서 동사 말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is a mystery 요구조고 자 여기에서 생략된 게 누구냐면 we are 뒤에는 형용사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는데 뭐가 생략되냐면 smaller 생략이요. 그래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비공격적인 생명체는 아까 스파이더를 말하고 있죠. 여기도 표시해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작으면서 비공격적인 얘들은 스파이더였어요. 자 이 스파이더들은 다음 다시 spiders are hundreds of times smaller than we are. 자 그 다음 여기서 다른 문장을 써볼게요. We are smaller than dinosaurs. 뭐 이런 구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EBS는 여기서는 we are small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smaller이라는 비교급이면서 형용사가 생각됐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문맥이 맞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아까 전체 절이 주어가 됐어요. 그렇죠? 자 왜 이런지는 전체가 이까지 묶여갖고 절이 주어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괄호를 끝내주고 자 주어면서 단수까지 표시해볼게요. 주어 아이고 주어 자 단수 표시합니다. 단수 자 그래서 간접의 문문 어순으로 빠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 is가 자, 단수로 들어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단수 자 is a mystery이다. 미스테리 미스테리죠. 자, probably the most common fear 자 아마도 그냥 삽입줄로 쓸게요. 그래서 probably 아마 자 the most common fear이 주어져 가장 가만 아까도 나왔을까 안 쓸게요. 가장 흔한 좋아. 두려움은 그 다음 삽입절이에요. 자, if we you grouped several together까지 여기까지 또 묶어야 되겠네요. 자, 만약에 가정법이니까 일단 표시하기가 별로 중요한 문법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너가 주어 동사 자, 그룹 짓는다면 그래서 그룹화 시킨다면은 자, several은 여러 개죠. 몇몇에 그래서 몇몇의 두려움들을 뜻이겠죠. together 함께 한다면은 자 이까지 삽입줄로 썼고 자 실제 주어는 가장 흔한 두려움이란 것은 동사 예죠. 동사 자 is the fear이 여기서 다시 fear 묶어주시고 얘가 보어로 썼죠. 보어 동격 자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가장 무섭죠. 자 most people get sweaty palmed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주어로 쓰고 있고요. 주어 자 get 동사 2형식 동사로 썼어요. 여기서는 자 get sweaty palmed랑 그 다음 dry mouthed 여기 두 부분 있죠. 둘 다 아, 수동으로 처리했네요. 수동 태가 1번으로 썼고요. 여기가 1 자 그 다음 여기에 다시 수동 태가 수동 2번으로 쓴 2 get pp 구조입니다. 자 sweaty palmed은 뭐냐면 손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거. 자, 그 다음 드라이 마우스는 뭐 그냥 해석하면 되죠. 말은 입이 바짝바짝 탄다 이렇게 하죠. 맞죠? 뭐야 넓었을 뜻이죠. 둘 다 자 at 전치사로 썼고요. 어디에 의해서 뭐 이런 뜻이겠죠. at 전치사 dot 생각에 의해서 생각인데 자 of 자 public speaking 자 대중연설이라고 보면 되죠. 앞에 나가서 우리 연설해야 되는 거 사람 보통 초조해 하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지? 일단 교실 앞에만 나가면 우리가 좀 약간 맞죠? 쫄이죠. 자 그리고 아고라. 자 아고라란 말은 광장이고요. 자 포비아가 공포증이에요. 그럼 광장 공포증. 포증. 광장 포증이랑 밖에 못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도 묶여서 여기서는 굉장히 묶법 쉬운데 자 컴마 이게 중요하죠. 자 이 컴마를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자, 컴마 뒤에는 우리가 that 못 들어가죠. 컴마 뒤에 대표적으로 못 들어가는 애들이 컴마 that, 컴마 what이죠. 왜냐하면 얘들은 계속적 용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위치가 들어가서 계속적 용법으로 여기서는 바꿔 쓰자 그러면은 and 이 정도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계속적 용법까지 써놓을까요? 계속적 용법이다. 자, 그리고 광장 공포증은 자,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중요한 거는 광장 공포증 단수, 위치도 단수, 그다음 여기 동사에 동사. 슉 어펙츠에도 단수 이 자리. 자, 그러면 어펙츠 영향을 주는데 자, one person in 20까지 묶어볼게요. 자, 그럼 2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은 20명 중에 한 명이다. 일당, 오이 슬러시가 안 들어가네. 이거 나중에 내가 이렇게 20명당 한명꼴 이렇게 의역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주어 아고라포비아가 주어였고요. 자, can 동사 조동사 원형 쓰고 있고요. 동사 원형 자, 여기서 stop A from B 구조로 썼을 것 같죠?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구조의 대표적인 애들 중에 하나인 자, stop suffers from 뒤에 전체 다 ing 썼어요. 자, suffer는 여기서 er 붙었으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고통 그냥 받는 사람을 자,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어 그래서 그 다음 좀 땡겨오고 고통 고통인데 고통 받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고통 와 이거 아이고 수정해 놓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글자체까지 좀 이쁘게 하려고 보니까 맨날 꼬여요. 그래서 막는데 고통받는 사람을 from the living 목적격 보어 이게 안 들어가 봐요 또. 목적격 보어 자 living 떠나다 뜻이죠. 떠나는 것부터 막는다. 자 어디를? 자 their homes를 그들의 집을 자 4 years 4years는 수년간이죠. 4가 기간의 전치사니까 수년간. 그래서 얘도 전치사 표시 또 해버릴게요. 깔끔하게. 전치사 자 그리고 in extreme cases에서 in도 지금 전치사로 썼죠. 전치사 전치사 두번 남발하고 있죠 지금. 자 in extreme한 극도란 뜻이죠. 극도의 자 case에 case는 case 그냥 놔둘게요. 자, perhaps 또 삽입절. 자, 아마도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애고요. 자, it's pretty reasonable. 자, it's pretty reasonable. 자, 이선 여기서는 지시대명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 정도로 요거죠. 전체 사실 이렇게 서퍼러가 집을 수년 동안 안 떠난다는 사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안 떠난다는 것은 꽤 is 조동사 표시할까? 주어, 주어동사. 동사. 모동사도 이렇게 넣으면 또, 야, 설명하는 거 놓고 주어동사만 써놓고 있네, 이러거든. 자, 그래서 pretty는 여기서 부사예요. 부사. 자, 부사의 꽤란 뜻입니다. 간접 의문문. 우와, 뭐겠다, 씨. 컴퓨터의 반항이 시작됐어요. 자, 부사로 꽤. 자, 뒤에 나오는 형용사인 reasonable 수식해주고 있어요. 형용사. 자, reasonable은 reason이 이성이라는 뜻이죠. 합리적이다. 자, after all은 이것도 접속사격이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결국이란 뜻이죠. 자, 결국. 자, which other animal. 여기서 which를 의문사로 잡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해석상. 의문사 자, 어떠한 자, other animal이 주어로 잡고요. 주어 다른 동물이, 이거 L이 잘못된 것 같아. 매의 눈으로 다시 고쳐야지. 맞죠? 다른 애니멀이 자 is가 동사고 동사 자 as scheming, unpredictable and dangerous as 이렇게 as에서 뭐뭐만큼 뭐뭐하다. 그래서 형용사 세개 나열. 형용사 1자 그다음 얘도 형용사 2 그다음 얘도 형용사 3 그다음 얘도 없네요. 자 농담이고요. 자 스킴은 교활하다. 자 스킴이 약간 보통 나쁜 계획이란 뜻이죠. 그래서 교활하고 자, not predictable이니까 예측. 원인 의문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컴퓨터가 또 반항을 하고 내가 삽질해 놓고 컴퓨터 욕하고 있다. 자, 예측 불가능하고 자, 그다음 dangerous 할까? dangerous 뭐 쉽죠, 얘는? 위험할까? 위험할까? 자, 뭐만큼 사람이 주어 비가 아니죠. 동사가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는데 동사 사람들만큼 해서 are 들어가야겠죠, 이 자리에. 자, R 하고 뒤에 왜 R이 들어갔냐면 형용사 갖고 오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까 전에 뒤에 나왔던 우리 형용사. 형용사 자, 1번부터, 어이구, 1 1번부터 해서, 자, 다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3번까지.
요절이 3. 3번까지 얘들이 생략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인간들이 교활하고, 자, 그리고 뭐였죠?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만큼 다른 어떠한 동물이 이런 동물이 있을까? 인간이 최고단 말이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딱히 또 주제가 조금 작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요번 지문이. 그래서 EBS 소재는 자,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 이게 뭐 그냥 끝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붙이면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의 특징. 이 정도로 끝내야지. 딱 하나로 요약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얘는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주제 구문을. 자, 그래서 우리 어법 16강 애널리시스 2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